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아내입니다. 오늘은 그 추석 명절 연휴 지금 이제 이틀 전입니다. 오늘은 나온 곳이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창경궁에 나왔고요. 오늘은 그 궁은 이제 추석 명절로 해서 무료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복을 입고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외국인 분들도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바퀴 주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그 다리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전면에 보이는 저쪽 문은 이제 그 명정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그 이제 다리 맞은편 쪽에 있는 그런 그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정말 그 어떤 풍요롭고 이렇게 이제 평화스러운 이런 그 궁궐의 이런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곧니 아마 2시에 이렇게 아마 그 해설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무려 이렇게 숲 해설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요. 저쪽에 이제 좌측편에는 이제 이런 그 궁궐 내부를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분이 아마 계십니다. 2시에 출발이니까 아마 조금 아마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어우, 저쪽에 보니까 유모차를 타고 이렇게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나온 그런 애기도 이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햇살이 상당히 좀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은 지금 굉장히 이제 맑고 지금 평화스럽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인파가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네, 창경궁 내부에 한국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분들도 이렇게 그 창경궁 내부에서 오셔서 직접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한복을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요. 지금 이제 전망 좋은 곳에서 이렇게 다들 사진을 찍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창경궁 내에 있는 그런 그 춘당지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네, 저쪽에 있는 그이 춘당지 저수지에 가운데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물 위로 이렇게 이제 나무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늘 모양을 이렇게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하늘 모양을 보고 있고요. 정말 예쁩니다. 네, 많은 분들의 그런 그 인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쪽에 이제 건너쪽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아마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 연못 건너쪽에는 저쪽에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제 무슨 건물인데 글씨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현대식 건물 창경궁 맞은편 쪽에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주위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쪽 건물은 그 대온실이라고 하고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그 1909년에 완성이 된 그런 그 온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된 그런 그 창문 모양이 보이시죠? 창문은 이렇게 그 나무로 된그 속에 이렇게 유리를 끼워서 이렇게 사방과 천장을 이렇게 그냥 둘러쳐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곳이고요. 일제시대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용마루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지붕 위에 오얏꽃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보다는 어떤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러한 건축 양식들을 많이 이제 본딴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에 그 일제시대에 지어진 그런 것이 우리의 역사의 한그 아픈 그런 그 장면을 나타내는 그런 그 온실이 이렇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온실 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양의 나무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 역사의 아픔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온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순한 온실을 본다기보다는 그런 그 1900년대 초기에 일제시대의 그런 그 아픔들을 이 건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건물 주위를 쭉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지금 오게 됐고요. 뒤쪽에는 약간 이제 그좀 비어진 건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건물을 이렇게 있고요. 온실의 내부 모습도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네, 여타 이제 다른 온실과 비슷한 그런 그 식물들이 많이 좀 심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곳이 지금 이제 창경궁 내에 있는 문정천이 되겠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이쪽에서 그런 그 정사를 논의를 했던 이러한 그 곳인데요. 굳이 제가 이곳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의 그런 아버지가 이런 그 사도세자를 그 뒤주에 넣어서 아들을 죽임을 당하게 한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지금 문정전에 있는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앞마당에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그 곳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도세자의 그런 그 아들인 그런 그 정조가 있다는 그 수원에 가시면 그 수원 화성이 있잖아요. 수원 화성을 그런 그 왕권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게 수원 화성에다가 이런 것들 화성을 쌓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윤근릉이라는 그런 을 세워서 사조세자의 그런 그 늑슬 그런 그 기림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그 창경궁 내부에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주위에 있는 이러한 그 풍경들, 자연과 대비가 되는 그런 그 풍경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그 기와 지붕 위쪽에 푸른 하늘과 그 다음에 그 구름들,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보시면은 그 소나무들이 정말 고전역한 그런 그 담벼락과의 그런 그 대비를 이루고 그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런 그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제 이쪽이 그 창경궁 내에 있는 그 명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임금님이 그런 그 집무를 하신 그런 그 곳이 되겠고요. 주위를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붕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이제 그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요쪽에 이제 바닥 쪽으로 보면은 그 박석이라고 해서 얇은 돌로서 요렇게 그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놨고요. 예전에는 왜 그 신하들이 가죽신을 그 신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신을 신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런 돌을 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돌이 지금 그 아주 편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뛰어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돌로서 해서 이제 그 마당을 장식을 했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연휴를 지금 이제 그 즐기고 계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그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이고요. 명절 내내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이 여주하늘은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주하늘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